지하학이란 무엇인지. 숲보다 나무를 보는 게 그런 측면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수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기하학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포괄적으로 보려는 풍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세계 수학자들의 기조 강연을 하셨는데 그 국제 수학 연맹 그 회장이 기조 강연을 하는 거는 자기 그 수학 인생의 그 정점이다.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내 수학 인생의 정점이 이건다. 또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보다 더 좋은 그 정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서 수능 개편안에서는 기하학 같이 어려운 과목은 빼야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논리적으로 수학을 한다는 것을 가장 그 학생들한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 유클리드 기하학. 예. 거기서는 이제 확실히 공리를 주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증명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가 돼요. 수학은 꼭 스포츠 같아서 종목별로 그 필요한 그 능력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이제 피겨스케이트를 하는 거고 정미란 선수는 역도를 하는 건데 다들 그냥 피겨만 하겠다고 피겨가 인기가 있으니까 정미란 선수가 만약 피겨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하다가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나는 뭐뭐 한 수학자이다. 제가 킬러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결정적인 부분만 딱 빼놓고 저는 이제 살짝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져요. 그때 그 쾌감이라는 게 정말 말할 수가 없죠.